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요즘 날씨도 좀 쌀쌀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추워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예방 주사는 많이 맞았나요? 우리 세나이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어요?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뭐죠? 테스형입니다. 테스형이에요? 테스형 오늘 주제를 테스형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나훈아님이 정말 오랜만에 TV 출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테스형으로 잡았죠. 정말 대단하셨어요. 네, 정말 젊은이들 못지않게 대단한 정말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국민들한테 많은 힐링과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연을 딱 끝나고 호련이 떠났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공연 끝나고 호련이 떠나셨다고. 그래서 제가 노래하신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가슴에 와닿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테스형입니다. 그 테스형이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뭐를 이해하나 뭐 테니우스의 테스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크라테스를 줄인 줄임말을 테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쭉 들어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연아 강사님 한번 좀 낭독을 해주세요. 테스형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공유심에 입니다. 그저 아주 눈물이 고맙기는 해요.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있겠다. 아 테스형 세상이 내일이 내일에 내일로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내일에 너 자신을 알려며 총 내리고 한 날에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1절입니다. 계속 2절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보는 꽃들이 예쁘긴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티스트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나는 나이 많은 나에게 아티스트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이상하여 테스형 아티스트형 아티스트형. 네 그렇군요. 네, 노랫말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는 노래예요. 그 아버님 산소에 갔다가 거기서 아버님 산소 앞에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랫말을 들어보면 2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좀 매잔하고 슬픈 노래인데 너무 노래가 무겁고 슬퍼서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테스형을,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불러보면은, 뭐, 그게 아버님도 될 수 있고, 뭐, 형님도 될 수 있고, 또 뭐 누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한바탕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턱 빠지게 웃는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그 아픔을 웃음에 묻는다. 그저 아침 오늘이 그저 이렇게 온 것처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은 살았구나 이렇게 눈뜨면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갖죠. 그것처럼 아침에 눈 뜨면 고맙죠. 살아있으면 고마워요. 그런데 세월은 어때요?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10대에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30대에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점점 세월이 빨라져요. 여러분은 요즘 몇 km로 가나요? 네, 올해도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제 두 달 좀 넘게 남았는데 두 달이 좀 지나면은 올해가 갑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2020 그래서
모든 게 빵빵해지고 풍족해지라고 했는데 빵 그야말로 빵빵 영영 무가 됐어요. 잃어버린 2020년이 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 노래가 코로나하고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도 오고만은 그 내일이 두렵다. 그리고 테스형, 테스형 이렇게 불러보는 거죠. 최은하 선생님,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처음에는 이 노래를 저는 이제 콘서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테스형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일이 아닌 테스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크라테스형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 나훈아님은 천재다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뜻깊은 약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뜻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산소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쓰다가 자신도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실은 이 의문을 던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무거운 분위기가 상상이 될까봐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소크라테스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와, 거기서 정말 나훈아님은 천재다. 왜 나훈아님 나훈아님 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네, 우리 나훈아 가수님은 그 싱어롱라이터예요. 본인이 작사 작곡을 다 하죠. 그래서 그 작곡을 하고 작사해서 곡이 하나 나온 데는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런 삼고의 고통을 겪고 나서 나온 노래라 더욱 가슴에 와닿아요. 그 2절을 보면은 아버지 산소에,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네. 드리우카도 수줍어 생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제가 이 가사를 듣고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찢었어요. 제가 아버지 산소에 자주 못 가는 걸 이 노래로 저한테 꾸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아마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면은 세상이 아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이 아프다. 왜 아파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데는 없고 그래서 2500년 전에 떠나가신 정말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한테 이렇게 한번 하소연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훈아 가수님이 정말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위로와 힐링을 준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 나훈아 가수는 정말 가수로서 자존심도 강하고 지조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삼성에서 혼자 와서 노래 좀 부르고 가라 그랬는데 요청을 했는데 과감하게 거절했대요. 내 공연을 보려면 표를 끊고 가려 말하고. 보통 다른 가수들은 정말 삼성에서 불러주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유혹을 강하게 뿌리치고 정말 대중가수로서 자존심을 세우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잠깐 했죠. 무엇을 남기고 싶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훈아 가수가? 유행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 뭐라고 유행가? 흐를 유자에다가 행아행자 노래가자 그러니까 흐르는 물처럼 흘러간다 이렇게. 그래서 나훈아 그 가수님도 흐르는 물처럼 정말 물은
구이처럼 흘러서 바닷물이 되죠. 민물이 겸손해지면은 네.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겸손해지면 뭐가 되죠? 강물이 되고 강물이 겸손해지면 바닷물이 되죠. 그래서 흐르는 물처럼 살다 가시겠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멋진 공연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후련히 또 살아나셨어요. 언젠가 또 다시 나타나시겠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최강사님 오늘 마무리 말씀 드려주세요. 네, 나훈아님 제가 이번에 콘서트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들이 1966년에 하셨다고요? 네, 아, 66년에? 네, 60년이 지금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정말 나훈아님의 그런 노래, 그리고 재능, 퍼포먼스, 작곡, 작사 이런 것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힐링을 줬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훈아님이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월은 그냥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가게 돼 있대요. 이왕 세월이 가는 거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월의 모가지를 딱 비틀어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안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을 줬던 게 이러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지금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안 하던 일들 중에서 찾아가지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나훈아님의 콘서트를 통해서 꼭 이제 코로나가 얼른 물러가면 나훈아님의 콘서트를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그 나훈아님의 이번 공연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캐스팅에 대한 뭐 소감이나 이런 것들 느끼신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